이번 지방선거에는 일반 시민들도 선거 홍보 도우미로 참여합니다. 생활체육동호회와 여성단체, 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데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거 참여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시민 홍보 대사들을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전덕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제7회 지방선거 7장의 투표용지의 의미를 살려 7명의 홍보대사와 함께합니다. 이번 홍보대사는 유명인이 아닌 다문화 가족, 생활체육 동호인 같이 일반 시민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함께하는 지방선거에 맞춰 시민과 친숙하게 함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이번 유권자의 날 건강 콘서트 현장에서도 홍보대사가 함께했습니다. 동호회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각종 대회에 참가하면서 각종 팜플렛을 부착하고 달리면서 우리 같이 달리는 달리미들과 또 주변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가정 투표 참여 도로하기 위해서 결혼 이민자 전파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표도 7장잖아요. 생각보다 기자이 많았는데 일반 국민들도 헷갈릴 정도인데 저희 다문화 가족들도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서 미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7대 지방선거, 7명의 홍보대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지방선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대신해줄 좋은 대표를 뽑는 6월 13일까지 홍보대사들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전덕환입니다.